네.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밑에 일부러 좀 설명할 것들을 갖다가 적어놨는데, 디시전 트리라는 것 자체를 보면, 우리가 하는 독립대수, 피처의 창공을 반복적으로 분할해가지고, 다차원의 직사각형 영역으로 나눠서, 직사각형이 최대한 순수하거나 동질적으로 되도록 하는 게 사실 디시전 트리 목적이죠. 의사결정 나무 모형은, 이뻐 A면 끝에 B, 아니면 SC 이런 형식으로 규칙으로 표현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디시전 트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하고 직관적이며 사람들이 추론하는 방식을 모방하고 논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어려용 어플리케이션이 적합하다고 하는데 오류형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기선형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예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데이터셋은 찾으려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고객이 레스토랑에 와서 테이블을 기다릴 것인가 떠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문제예요. 근데 어떤 아까 전 말씀, 패치들을 가지고 있냐 하면, 근처에 다른 옵션이 있느냐, 없느냐. 옵션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이런 식으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일,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일고 아니면 다르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서 기다릴 만한 멋진 바 또는 대기 공간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아니, 에리어죠, 에리어. 그 다음에 플랜 피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 이후에 뭔가 할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대중, 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달러 표시로 해놨더라고요. 달러 표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 다음에, 장르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프렌치냐, 멕시칸이냐, 타이냐, 피자 가게냐. 그다음에 웨이트하는 시간이 5분 이하인가, 6분에서 15분까지인가, 30분까지인가, 30분보다 더 걸리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들이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에서 레스토랑에서 자리가 없을 때 기다릴 것이냐, 떠날 것이냐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피처라고 지금 하고 있고. 또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크라우드가 지금 레스토랑이 붐비느냐 안 붐비느냐 이러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떠날지 안 떠날지 같은 예측하는 걸로 지금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는 현재 지금 12개 가지고 디시전 트리를 갖다가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X1에서 X12까지 데이터 있고, 결국 나중에 stay 했느냐, 안 했느냐, 결과 값은 마지막에 있는, 컬럼에 있는 yes, no로 해가지고, decision tree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셋을 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decision tree가 나왔다는 거죠. 붐볐을 때, 붐빈, cloud 여부에 따라 가지고, 안 붐볐으면 다 떠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붐볐으면 기다렸고, 그 다음에 플랜이 다음 계획이 있었을 때, 다음 계획이 있으면 무조건 기다리지 않고 떠났고, 그 다음에 다음 계획이 없을 때, 식당의 종류가 뭔지에 따라서, 프렌치일 경우는 기다렸고, 멕시칸일 때는 안 기다렸고, 피자일 때는 기다렸고, 그 다음에 태국 음식 같은 경우는 또 거기 주말이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예스, 노, 예스 이제 결판이 났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이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디시전 트리를 갖다가 많이 애용한다. 근데 뒤에 가면 강사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디시전트리 좋아하지 않는다. 얘가 디시전트리 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귀신 트리를 갖다가 만드는 방법이 이제 그러니까 트리 탑을 정하고 어디서 어떤 아까 여러 가지 한 10가지 피처였나요? 10가지 피처 중에서 뭘 가지고 스타트를 할 것인가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스프린트 시키고 그 다음에 분할하고 그 다음에 계속 또 이제 성장시켜 분할하고 하는지를 하는데 분할하려고 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이제 분할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임퓨어라서 불순하다는 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지고 이제 오피팅 때문에 그 여기서 아는 것은 프론이라 해서 가지를 쳐내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우리가 디시전 트리 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결국은 예측을 하려는 목적이지, 현재 지금 우리가 테스트한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내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어떤 가지가 많고 상상이 나눠져 있으면 예측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룬시키는, 잘라내는, 잎을 잘라내는 과정이 뒤에 가서 반복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내고요. 디시전 트리를 갖다가 에서 많이 사용하는 C4.5하고 그 다음에 스카트 같은 주요 알고리즘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 마이닝 상위 한 10개 알고리즘 중에 두 개가 아까도 말씀하신 C4.5 스카트가 두 개가 상위 10개 중에 포함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뒤에 가서 뭐 디시전 프레스도 하겠지만 디시전 트리의 문제점을 갖다가 개선한 디시전 프레스 같은 형태로 해서 앙상블 메소드로 해가지고 디시전 프레스도 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서 말씀드렸던 게 제일 처음을 뭘로 하느냐를 이제 결정할 때 그리고 어떻게 다음 단계 뭘로 이제 다음 리프에서 어떤 걸 이제 분할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할 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크라우드하고 이제 장르를 두 가지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아까 데이터셋을 보게 되면 크라우드 쪽에서는 보면 혼잡한 상태를 나눠줄 경우 그 다음에 약간 혼잡한 경우 아주 혼잡한 경우 이렇게 데이터셋을 그래서 확인해 보게 되면 아무도 없을 때는 혼잡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표시될 때 플러스가 떠난 사람이고 마이너스가 남아있었던 사람들이죠. 반대로 이야기했나요? 기다리지 않았더니 기다리지 않았으니 떠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던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장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프렌치 같은 경우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사람은 떠났고 한 사람은 케이스가 우리가 지금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아까 봤던 데이터셋이 보면 결과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한 명이 떠났고 한명안 떠났고 멕시칸도 하나 떠났고 하나 안 떠났고 그 다음에 타이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하나 떠났고 안 떠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장르로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나누는 게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할을 할때 크라우드 같은 형태로 크라우드 같은 것을 혼잡한 경우 상태로 가지고 나누는 것이 디시전 트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우리가 더 좋은 디시전 트리를 만들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거 크라우디를 가지고 이제 나눴을 때 none, some, more, full, last 정확하게 yes나 no 다 확실하게 이제
북미는 사람들을, 북미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디시젠트리에서 왔을 때는, 들어오면 무조건 클라우드가 다음 데이터를 어떤 우리가 다 예측할 때, 어떤 그 데이터가 이제 클라우디드 한 상태를 봤을 때, 논이면 무조건 그 사람은, 떠났다. 그 다음 썸이면 무조건 남아있었다. 야,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플랜이란, 다음 계획이 있는지를 가지고 이제, 어떤, 그래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떠날지 안 떠날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의사 결정 나오면서 결정 기출 그거 정하는 한세 가지 정도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분할 규칙을 가지고 아까 스플리팅 하는 거, 스플리팅하는 룰 정하는 거, 그다음에 정지 규칙. 계속 나눌 수는 없잖아요, 지금요. 뭐 계속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정지할 것인가. 그다음 가지치기, 프루닝 룰 같은 한세 가지가 있는데 의사 결정 나무 결정하는데 결국은 이제 분할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여기 아닌 것은 인포메이션 개선 정보, 인포메이션 개선해 가지고 엔트로피 하는거나. 진위 개수 정하는 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게, 아마, F 검정 통계량 또는 분산 감소량 이런 거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분할할 건지 갖다 결정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엔트로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의에서 이야기는.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C4.5에서 아까 제가 했던 그걸 가지고, 이제, 목표변수 범주형이고, C4.5 알고리즘을 정했을 때, 엔트로피를 가지고 이제, 분할 규칙을 정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이너스 2, 어떤 이벤트가 확률이 P일 때, 예를 들면, 동전을 던지다, 동전을 던졌을 때는 앞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뒤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P를 했을 때, 마이너스 로그 2의 P 값을 계산해가지고 더하면, 인포메이션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률이 2분의 1, 동전 던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언비트의 값이 나온다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가 확률이 1이다. 무조건 그게 발생된다 그러면, 이제, P는 1이었을 때, 마이너스 로그 2에 1을 하면 0비트가 나오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비트라는 의미는 뭐냐면, 확률이 1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지를 바로 알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어떤 이 인포메이션 값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엔트로피를 이제 이 인포메이션 값을 가지고 이제 엔트로피를 측정하는데 엔트로피 그리고 측정을 하고 무주유에서 이런 측도 가지고 가장 낮은 예측 변수로 자식 마저리 형성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아까 전에 10개 정도 이제 피처가 있을 때그 피처 값에 대한 엔트로피를 나중에 체크해 가지고 가장 예측 변수로 이제 낮게 나오는 엔트로피를 가진 것을 갖다가 이제 자식을 형성하는 마저리 형성하는 기준을 삼는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 앞에 확률 2분의 1, 2분의 다 이야기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2분의 1하고 2분의 1 가진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0.9, 0.1을 가진 두 개의 어떤 자식 노드가 있을 때 결국은 뒤에 걸 가지고 이제 자식을 만들어낸다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왜 이렇게 하냐면 각각 하나의 노드들이 최대한 순수성을 가지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확률을 가진 걸 갖다가 이제 계속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의사결정 나무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스타트에 와서 스플리팅은 C4.5나에서는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포메이션 게인하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를 가지고 이제 결정하고 카트에서는 카트 알고리즘에서는 진위 계수를 가지고 한다고 돼 있고요. 진위 계수에서는 이거 가정에서 설명이 안돼 있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오버피팅 방지하기에서 풀어나는 것은 이제 카테스처럼 이제 미니멀 코스트 가지고 컴플렉시티를 풀어내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 제가 지도한테 이해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좀 혹시 여러분이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L 값을 최대한 줄인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풀어나는 것 자체 나중에 결국은 핵심은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최대한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트리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N을 유로 아까 말했던 그 어떤 푸른 룰 정해가지고 필요없는 데 쳐내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안에 발생된 케이스 하나도 없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쳐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의사결정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의 어떤 장점을 한다면 논리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비선형도 처리되고요. 그다음에 뭐 해석이 가능하고 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래서 해석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내고 첫 번째 노드 선택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노드를 계속 밑으로 밀어가기 때문에 그리드하기 때문에 계속 빠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뭐 재평가 결정 트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재평가 통해서 불균형한 데이터 같은 걸로 갖다가 매우 쉽게 처리한다는 거. 결과는 항상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강사님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과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암수물 방법 가지고 써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디스 어드밴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도하고, 그 다음에 해석도는 이제 많이 차이가 난다. 테일 오프 관계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도 이야기 나오지만 데이터가 좀, imbalance하거나, 아까 전처럼 이제, 어떤 특정 피처는 뭐 아까 예를 들면 장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 고루하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근데 특정 피처 같은 경우는 한쪽에 막 99개 몰려 있고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는 이제 좀 이제 불균형한 데이터 가지고 있을 때는 모든 클래스를 예측한 좀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앙상블로 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디시전 트리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갑자기. 랩은 예. 디시전 트리는 랩이 없잖아요. 근데 랩은 좀 쉬워가지고 오늘 그거 해보고보다 지금 여기서 바로 오프스팅 그냥 끌것 같죠?